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동구 선거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정치 신인이자 이영풍TV 대표인 이영풍 예비 후보, 전 KBS 기자 출신인 이 예비 후보는 매일 거리 인사를 통해 얼굴을 알리고 사무실에서 지역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외부인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웰빙 국회의원, 생계형 국회의원, 그리고 샌님 국회의원이 있어서 좀 전투력이 떨어진다 이런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전투형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예비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 민심을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예비 후보는 북항 재개발의 차질없는 추진과 의료특구 활성화를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할아버님께서도 사실 서구에서 7선을 하셨는데 지금 한 그 이후로도 한 3, 40년간 지금 원도심이나 서구동구가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원도심을 좀 제 그 젊은 패기로 좀 잘 발전시켜보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동구 선거구에 여섯 번째 도전하는 정옥유 예비 후보.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지낸 정예비 후보는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정예비 후보는 공동어시장 현대화와 문화와 교육, 복지 커뮤니티 형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서구 동구가 인구가 소멸지역으로 전락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개척자 준비된 일꾼 정옥유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봉이 되겠습니다. 부산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인 성수용 예비 후보, 부산시 15분 도시 자문위원인 성 예비 후보는 길거리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성 예비 후보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과 북항 재개발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알고 민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4월 총선, 본선행 티켓을 향한 예비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